자, 두 번째 사연은 활력충전님께서 3월 2일 따끈따끈하게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제목이 축구 동아리 지원해도 될까요? 입니다. 이거는 홍프로님께서 읽어주시죠. 일반고 2, 이과입니다. 진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과학을 좋아해서 이과로 지원했고요. 성적대는 중간 정도입니다. 근데 녀석이 2학년에 축구 동아리를 들어도 되냐고 몇 번을 물어보네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특히나 축구를 좋아합니다. 체육학과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포츠 동아리를 할 경우 학종으로 스포츠 관련 학과가 아닌 일반 학과를 지원할 경우도 괜찮을까요? 아이가 행복하게 스트레스를 날려줄 무언가는 될 듯 하지만 학종으로 지원할 경우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제 곧 동아리 선택이 있을 거라 염려됩니다. 네. 야, 근데 네. 이게 솔직히 같은 질문인데 네. 되게 다른 형태로 물어보네요. 학기 초에 항상 나온 질문이죠, 이건. 학기 초가 네. 아니라 학기 초에 이거 그거잖아요. 동아리 그, 선택에 관련. 뭐라 그러지? 이름도 까먹었어. 그 진로 적합성인가? 전공 적합성. 그거 관련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전공 적합성. 해갖고 뭐 애가 뭐 경영학과 가려 그러면 무슨 경영 동아리를 하고 의대 가려 그러면 의대 동아리를 하고 뭐 이제 그런 교대 준비생이 교육봉사. 그렇지 이제 뭐 네.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전형적인 어떤 편견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매년 올라옵니다. 고정관념인데 반박할 논리도 사실 딱히 없어요. 아니 교대에 가서 선생님 되겠다는 애가 아 그래 내 친구들은 그냥 학교에 있는 뭐 미디어 동아리 뭐 봉사 동아리 할 때 나는 먼 곳에 가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보면서 내가 과연 미래의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 진짜 내가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꼈다. 그러면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나쁘지 거 않아요. 그냥. 그거를 원점을 타격해야 돼. 원점? 원점. 그게 무슨 얘기야? 그 교대에 가려고 하는데 교육봉사 동아 활동이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그 진로가 맞냐 이거야. 네가 원하는 게 초등교사야? 확실해? 네. 너 후회 안 해? 너 평생 너 초등학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맨날 지나가다가 막 침 뱉고 막 식판 던지고 그래도 행복하게 아이들을 다 지도할 수 있어? 네.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그렇지. 됩니다. 그러면 인정.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연은 근데 매년 반복되는 사연인데 조금 더 이제 그 극단적으로 약간 이제 축구 동아리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공부를 수학과학도 좋아하고 하고 자연계고 성적대는 중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지만 아마 3등급 근처가 아닐까. 그리고 아이는 아직 진로가 미정인 상태인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애가 어머니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면서 공부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이렇게 챙기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놀라신 거죠. 그래서 얘가 체대 갈 것도 아닌데 축구 동아리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일단 축구 동아리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만 빠르게 그냥.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웬만한 동아리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운동 관련 동아리, 스포츠 관련 동아리. 그다음에 이제 방송부 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 또 방송부 하는 부원이도 뜨끔할 텐데 네. 그다음에 이제 교지 편집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하는 건 많고 정기적으로 뭘 해야 되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별로 딱히 뭐 이렇게 쓸모도 없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는 게 많다는군요. 그렇죠. 하는 게 너무 많다. 아 근데 이제 뒤에 거는 그런데 축구부는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진짜 이거는 뭐 왜냐면 지금 대학에서 축구 선수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비교과 활동이 막 다 자율 동아리라도 살아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비교과가 다 빠진 상태에서 그래도 동아리 활동이 예전보다 다시 중요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축구부로 채운다. 심지어 2학년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리고 얘가 또 예. 심지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성적이랑. 그럼 얘 100%죠 뭐. 얘가 성적이 중간 때인 걸 알 것 같아요. 네. 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구 때문에. 아직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전공과 관련 있는 동아리를 꼭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어머님들이.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얘가 지금 진로가 없으니까 선생님 네. 어딜 가야 됩니까?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아리 활동은 학업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나의 어떤 이런 좀 창의적인 어떤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뭐 심화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게 좋거든요, 동아리 활동이. 네. 그래서 만약에 축구부를 해도 돼요.
이렇게 할 거면. 네. 어떻게? 축구부인데 축구를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제 축구 관련된 분석을 하는 거야. 축구. 예를 들어서 축구공 뭐 가마차기 뭐 말아차기 뭐 이런 것들 뭐 인사이드 물리학 뭐 물리학적으로 법칙을 이용해서 공의 스핀이나 이런 걸 그렇죠. 뭐 수학적으로 분석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시속 몇 킬로를 찼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해서 이제 물리학적인 이론을 만약에 도입을 하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인문계다 그러면 네. 자 축구라는 게 되게 경제적 가치가 엄청난 거잖아요. 아, 축구 산업.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내가 학업 역량을 보여준다든가 네. 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보통은 그냥 축구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예요. 축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축구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축구 동아리는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네. 아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물론 또 이제 스포츠 동아리 한다고 꼭 체육학과를 가야 되는 건 절대 아닌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 축구 동아리 했다고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망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얘가 전 과목이 올 1등급이다. 뭐 그러면 괜찮아. 얘가 운동도 좋아하는구나. 그럼 괜찮다고 봐. 어차피 학업 역량은 증명이 됐으니까 축구 동아리에서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건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뭐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성적대가 중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면 남자애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애들 중에 2, 3등급 때 애들 이렇게 많아요 되게 4등급 초반 네네. 아예 처져 있는 애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삶의 활력이 떨어져 있어서 네네. 그냥 관심이 없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는 이제 삶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축구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할지 뛸지 어느 쪽으로 갈지 이거를 머리를 써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두뇌 회전이 빠르지 않으면 축구도 잘하고 싶지 않죠. 또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 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보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뭐 보통 누굴 좋아하는 것 같아? 저기 뭐 보는 거? EPL. 손흥민. EPL.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외국 리그. 외국 리그 언제예요? 또? 새벽이에요. 새벽에.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이벤트를 한단 말이야 축구는 예, 월드컵, 월드컵, 아시안컵, 뭐, 챔피언스리그, 뭐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유로컵 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며칠간 밤샙니다. 그거 네. 막 미친다 말고 알잖아요. 저희 때 막 그거 유로 막 2000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막 네. 미친다고 애들 막 잠 안 자고 막 시커멓게 막 보고 있단 말이야.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손흥민 맨날 주말에 하는데 보통 막 밤 늦게 하잖아요. 네네네. 아 늦으면 새벽에도 하는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주말에 좀 차라리 쉬면 날 텐데 밸런스 막 무너진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피파에 고소를 해야 될 정도. 그리고 하잖아요. 낮에 좀 하라고 하고 게임 좀 보잖아요. 네. 게임 한다니까 축구 게임. 그렇지. 게임까지 연결돼요. 네. 그리고 요새 인기 있는 게 피파 매니지먼트라고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구단을 만들어서. 유명한 선수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게임 같은 거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그거 중독이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FM은 절대 하면 시키면 안 됩니다. 시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두 분이 게임 중독자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동아리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제일 무난한 건 아까 펜타쌤이 살짝 얘기했는데 학업과 관련된 동아리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수학 동아리 뭐 과학 동아리 아니면 뭐 인문계면 뭐 독서 토론 동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공부의 냄새가 나는 게 그렇죠. 그냥 가장 무난해요. 그냥 무난해요. 예, 가장 무난하고 물론 이제 꼭 그 동아리를 간다고 엄청나게 좋은 학생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또 펜타키 선생님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동아리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게 되면 사실 굉장한 위기로 이어지는 걸 저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방송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송반이 하는 일이 보통은 많더라고. 뭐 아침 일찍 나와서 뭘 준비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 뭐 행사 준비하면 거기 또 끌려가서 잡일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꺼려진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교집 편집부도 좋은데 그것도 막 기한 맞춰서 기사 만들어내야 되고 퇴고하고 하는 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아이들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동아리는 조금 이제 성적 관리에 위험할 수 있다. 성적 관리도 위험하고 투자된 거 대비 맞아요. 사실 뭐 큰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없어요? 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뭐예요? 친구들 보고 방송부를 하라 그러세요. 친구들 보고 네, 근데 미디어 가고 싶은 애들 많을 거 아니야. 대보고 하라 그래. 대보고.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학종을 평가하잖아요.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넘기면서 볼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스크롤로 마우스로 넘기나? 마우스로 넘기겠죠. 누가 마우스 이렇게 인지하지 않겠죠. 이게 네. 내리겠죠. 여기다가 아니 이런 동아리를? 와, 뭐 이런 좀 이 정도의 사문력이 나오는 동아리? 이런 거 좀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때 옛날에 뭐 핵폭탄 제조반 뭐 이런 거 있으면 몰라.
뭐. 이름을 바꿔야지. 뭐. 응. 주체사상 연구반. 아, 그거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거 할 만한 그 정도 돼야 된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어? 제가 말하는 건 긍정적인 이건데. 아, 긍정적인 이거? 부정적인 이거 말고.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동아리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아리로 큰 의미를 두지 마. 입학 사령관들에게 엄청난 플러스 점수를 그냥 기대하지 않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그냥 마이너스를 피하고 네, 그 그냥 정도예요.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하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동아리에 대한 고민 또 많은 분들 올려주실 것 같은데. 축구부 했으면 어떻게? 축구부? 이미 가입했으면 어떻게? 가입했을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이 방송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네. 건강이라도 챙길 수 있다. 요즘에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아픈 애들이 많은가 내가 보니까. 아픈 애들이 많잖아요. 뭐 소화 장애, 뭐 장 트러블, 뭐 이런 것들 내보니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나도 지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지금.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자, 얘기 좀 길게 하지 마. 서서 합시다 방송을. 자, 그러면 축구 동아리 얘기 이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의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